오늘 상고할 본문의 말씀은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나답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이 네 명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명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도 역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분향단이죠. 그 성소 안에 분향단, 떡상 뭐 이렇게 있는데 촛대, 금촛대 있는데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즉석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다가 즉석에서 죽임을 당한 참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에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 오늘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일 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일 하다 죽임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소에서,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소의 모습이요. 저 위에 부분이 성소고, 그 앞에 지성소도 있는데, 맨 앞에 부분에 저렇게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단에,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기 제사장들은요, 번제단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번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번제단. 그 다음. 이렇게 보면 구조를, 평면도 한번 보세요. 구조. 맨 앞에 번제단, 물두멍,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 다음, 이렇게. 1번, 여러분 보시는데, 1번이라고 써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2번 분향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 옮기는 항아리들이 있어요. 불 옮기는 그릇들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조금 분향단에서 이제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절 보세요. 1절.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했나. 그리 봅시다. 아론의 아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말씀하시지 않은 뭘 갖다가 다른 불을, 다른 불을. 아까 그 번제단에서 불을 금향, 그 저쪽에 분향단까지 옮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번제단에서 불을 갖다가 분향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갔다, 다른 데서. 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서 향, 이 분향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쩌다가 다른 불을 드렸을까? 그 번제단의 불을 아닌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을까? 이게 참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 충격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왜 죽이셨나? 그들이 분향 안 했습니까? 분향했어요. 사람들이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향했으니까.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다른 불을 갖다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이들은 분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공부하면서 카인과 아벨, 아벨과 카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 거안 받으시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물은 반드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갖다 드려야 그게 진짜 제사고 그게 분향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미신 행위하는 거예요. 미신 행위.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미신 행위를 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없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종교 행위를 하고 우리는 그것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답과 아비우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때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불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가서 그 불로 향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랬어, 의인. 하나님이 노아를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이 노아가 지은 방주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방주의 모양이 좋아서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방주의 크기가, 그리고 방주의 그 외모가 아름다워서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번 우리 창세기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왜 기뻐하셨는가? 방주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지었다고 다 방주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만일 노아가 방주를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가 아닙니다. 또, 7장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9절, 5절, 9절. 창세기 7장 5절, 9절, 새해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9절. 7절 이하에 쭉 나오죠. 9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한 대로? 명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예요. 방주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당에 나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 이 성막은 사실 그 모양이나 재료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요. 사실 그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거든요. 광야에서 그것을 어떻게 짓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크기는 이렇게 해라. 문은 동쪽으로 내는데 이 기둥은 돌아가면서 48개를 내라. 문의 넓이는 12m다. 이 높이는 몇 m다. 그리고 모양은 여기에는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다.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서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어야 되고, 금촛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재료는 뭘로 해라. 이 물두멍의 재료는 뭘로 하고 이렇게 싸라. 그 다음에 번제단의 재료는 뭘로 하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해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대로 성막을 짓는 것은 광야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짓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평범한 평탄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평지가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는 시내산에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이 번제단 크기 너무 커요. 하나님 그리고 높이가 너무 높은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높게 해요? 그리고 이게 성소를 이 성막 전체를 돌아가면서 48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하나님 그러시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덮개는 뭐 세 겹으로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이 물소 가죽을 가져옵니까? 하나님 생각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료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그 재료 다 썼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문은 동쪽으로 내라고 했는데 아유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동쪽으로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쪽으로 해야 남향기. 그런 얘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동이다 그러면 동이고 서다 그러면 서고 48이다 그러면 48이고 높이는 이렇다 그러면 높이는 이렇고 색깔은 이렇다면 이렇고 한 번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요. 그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이제 그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연기가 성막 안에 가득 차고 백성 가운데 아주 연기가 가득 찼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쉐칸이라고 쉐칸 성막.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쉐키나라는 말 쓰잖아요. 쉐키나. 쉐키나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 그런 뜻인데 임재란 말이 이게 샤칸이라고 하는 성막에서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 모세가 지은 그 성막에 그렇게 영광의 임재로 임하셨나? 거기 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9장 수없이 나오는 단어 절이 있습니다. 39장 우리가 여러 번 읽었어요. 39장 5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0일 다 같이 끝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42, 43, 40장에도 보면 16, 19, 21 계속 나오는 말씀이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뭘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우를 왜 죽이셨을까요? 현장에서 왜 나답과 아비우 불이 나와가지고요 나답과 아비우를 그냥 거기서 태워 죽인 거예요. 즉사했어요. 즉사. 그럼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려서 그래요.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붙이고 장구치고 우리들끼리 즐겨봐.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기분 좋다. 우리가 기분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야 되지. 네,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답과 아비우처럼 하나님이 예배당 현장에서 다른 불로 치신다면 우리 가운데 죽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있다고 봐요.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가운데도 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치신다면, 신학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예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도 치신다면, 오늘날도 강단에서 죽을 사람도 있고요. 앉아서 죽을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말씀 전하면 죽인다니까요. 만일 죽인다면 강단에서 죽임당할 사람 많고요. 앉아서 죽일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다행히도 신학에 와서는 안 죽이시더라고요. 안 죽이시고 성령께서 양심을 찔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게더 무섭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게더 무섭습니까? 양심을 찌르는 게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육체를 죽여버리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양심이 찔러도, 성령이 우리를 찔러도 찌르는 그런 느낌을 모른다는 거지. 그 다음, 예배는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분명히 불로 갔다가 하나님의 그 성소에 가서 분향단에 분향했어요. 근데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치신 거예요. 퀴즈.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보고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귀납법적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나쁜 질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파지티브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한 그런 긍정적 질문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할수 있지 않겠어요? 아, 그러면 나답과 아비우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어디서 갖다 드렸을까? 하나님 분명히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번제단에서,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에요. 그 불만 가지고 분향을 해야 돼요. 다른 불은 안 돼요. 근데 어디서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 왜 다른 불, 어쩌다가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 예, 네, 댓글 남겨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예, 네, 저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답이 없지만, 한 절만 바로 나가면 8절, 9절에 답이 있어요. 왜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드렸을까? 네, 거기 보세요. 8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 너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내 자손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너나 내 자손들이 그 뒤에 시작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렇죠?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술이요, 술. 소주를, 독주는 소주예요.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서 사망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분명히 술 마시고 들어갔어요. 추측하는 겁니다. 맞죠? 임나 전사님? 그럴 것 같으지요? 예, 그렇다고 봐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우를 치신 다음에 규례를 정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사역을 할 때는 절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마라. 그래서 사망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우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다른 불을 드린 것은요, 술 취한 거예요. 틀림없이 술 취했어요.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하거나,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번제단에서 갖다가 불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 드린 거라 이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됩니다. 경건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드려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농담하듯이 예배 드립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농담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얼마나 준비하고 갑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러분의 상대 비즈니스를 하는데, 상대를 만날 때 여러분, 근데 아무렇게나 하고 가요? 그리고 30분 늦게 가요? 그리고 술 취한 데로 가가지고 총 맨정신 아니고 그냥 그러고 사람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만나도, 여러분, 우리 동양의 이해에 의해서는요, 부모 앞에 술 먹으면요, 술 먹은 채로 부모 앞에 가면 정말 그건 무례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맞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이 상가에 48개인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목사인 걸다 알아요. 그렇게 제가 오면 이렇게 담배 피다 얼른 이렇게 숨겨요. 어떤 사람은 얼른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얼른 뒤로 숨기는 사람도 있고, 얼른 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죠? 최소한도 성직자에 대한 예우를 가르친, 예의를 가르친다, 갖춘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예의를 갖추더라고요. 부모에게도, 예, 언젠가, 뭐, 제자가 이번에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논문 하나 보내면서 길게 이렇게, 예, 문자를 보내왔어요. 정말 교수님에게 전화도 많이 하고 싶고, 문자도 많이 하고 싶은데, 자기가 배우기는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런 걸 자기가 배웠대, 어려서부터. 그래서 잘 배웠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얼마나 그 사도 상이 무너졌어요.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를 또 공부하다가 선생님 막 때리고 있잖아. 이건 정말 이 시대가요. 아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스승님을 늘 뵙고 싶은데 멀리서만 이렇게 그냥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사람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성직자도 우리가 대할 때는요, 정말 중심을 다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춘단 말이에요. 예의를.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예의 안 갖추고 우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응?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배를 마땅히 받으셔야 할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술 마시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되겠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술 마시고 와가지고 설교하면 그냥 엉뚱한 소리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답과 아비우가 왜 다른 불을 드렸냐? 술 마신 거예요. 술 취한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도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준비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정말 준비된 예배 드리자고요. 에? 준비된 예배. 시간도 탁탁 지켜오고요. 이 복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건송건송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송을 드리는데요. 찬송도 예배예요. 그냥 뚫레뚫레뚫레.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누구 왔든지 안 왔든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어떤 분들은 찬송도 안 해요. 설교 듣는 게 예배인 줄 알아요. 설교 듣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예요. 헌금도 예배, 축도도 예배, 다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토요일 날 일찍 일찍 주무세요. 2월에
이제 안식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전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 주일 예배, 어쨌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는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는 예배. 그냥 막 바쁜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드려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 망령되게 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거예요. 망령되게. 그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뭐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 찬양대원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찬양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토요일 날밤 늦게까지 술 마시고. 지금 그런 분 없습니다, 대장님. 근데 옛날에 있었어요, 진짜로. 냄새가 부글부글 난다니까? 이렇게 나요. 그리고 교회 온 것도 물론 감사하긴 하죠. 눈이 펄게요. 눈이 펄게 충혈이 돼 있더라고. 그리고 찬양대 찬양한다고. 아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예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끊고, 그거 끊고, 정말 토요일 날부터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요. 그리고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이 의복 같은 것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다릴 거다 다리고, 다 준비해 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예배 전 15분 전, 20분 전에 교회 와서, 그리고 준비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세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거 잔치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 대상이 없고, 예배 주인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요, 예배에 대한 내성이 생긴 함정이 생겼어요. 그 예배를 그냥 세리머니 하는 것처럼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예배,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는 다 예배예요.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는 드리나 마나지요. 가인처럼. 가인과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우를 현장에서, 그가 뭐 분향한 거, 안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불 담아다가 분향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불을 안 받으시고, 그 분향을 받지 않으시고, 거기서 그들을 다 치셔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마구 살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It's okay. Good. Excellent.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좋다.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너무 훌륭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때도 많아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하라.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미 너의 기도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이 빛이 나게 해서 아무도 금식하는 것을 모르도록,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중심을, 너의 금식을 받으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기를, 이런 예배당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건 뭐 아니죠. 야,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은 훌륭하고 의자는 참 좋고 여기 뭐 이거 무슨 전자오르간 이거 몇 억짜리 갖다 놓고 참 그런 건 좋은데 어떻게 너희의 중심은 빠졌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훌륭하구나. 정혜성 반주자 참 깜짝 놀래네. 이름 모르니까. 참 좋다. 예배 멋있다. 참 준비되었구나. 내가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왔구나. 민경선. 하나님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경선아, 참 좋다. 내가 그렇게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구나. 지난주에도 왔더니 오늘 또 왔구나. 고맙구나. 김정은, 아니 북한에 말고 우리 김정은 집사님. 김정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정은아, 오늘도 왔구나. 고맙다. 고맙다. 그래,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구나. 고맙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마. 네 예배가 참 아름답구나. 보기 좋구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예배.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박수 치시고 하나님이 흡족하신 그런 예배, 거룩한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